보고 뭐야? 아니 뭔 버그가 이렇게 많아? 전기 오펜스 뭐지? 디펙트 됐는데 이렇게 바리케이드 넣으면 되겠지. 진노 없이 명상하는 아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공격되는 금속과 2급속 얘 그냥 철의 파동이잖아. 언럭키 철의 파동이네. 지금 덜 힘 먹어야 됨. 리듬이 있으면 웬만하면 약해지죠. 신성탐손 이런거 먹어야 세질듯. 잼탄 가져와.
아니. 잼터 난 떠서한테 더 봤었다. 이게 막은 거임? 앞만 봐도 맞은 건데. 그래서 방어력이 저거밖에 안 나오나? 그 머리에도 이펙트 떠 있는데 맞은 거 아님? 팔에 맞아도 맞은 거 아닌가? 이거 와서였으면 벌써 분화로 얼럭키 환살 건무 쓰고 난리 났는데 리은 키키. 리얼 루다가 뒤질 뻔했네. 와처가 안 막는다는 걸 잘 나타낸 일러스트. 아이 프리즘 프리 같네. 아이 뭐 이 백이야 이게. 템탄 겁나 쎄. 왜 다 쓸모가 없어 보이지? 대체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 똥댁으로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야 되지? 막막한데. 어차피 잼탄밖에 딜 안 하는데 스냅고 먹자. 버슨 폭탄 원툴인데 50딜 맞지? 안 돌대검. 아니 어떻게 일반 카드가 9개가 나오냐. 먹을 때가 먹을 때마다 확률 올라가는데. 이제 안 먹을 때마다 올라가지. 이번 전투 끝나면 그래도 희귀 카드 볼 수 있겠네. 그러면 희희 카드 절힘, 냉기 절힘 간다. 약대 냉절.
냉기절 힘 완전 갓 좋아봤냐. 이상하리 만치 창방한테 약한 아이언클래드 완성. 푸른 아이언클래드 완성. 빙하 좀 주시겠습니까? 손절 덜 힘 간다. 나이스. 아 근데 빙하 줘 빨리. 빙하. 이젠 정말 빙하뿐이야. 한 돌 먹자마자 개쓰레기 됐네. 눈물. 이거지. 넌 이미 죽어 있다. 손절절 힘 개꿀인데 아까 벌집 넣을걸. 벌집 겁나 쎘겠는데. 괜히 무는 괜히 천정 넣었네. 윙부츠 플라잉 아이언클래드. 마트루시카의 반대. 한계 돌파 내다 버리고 싶네. 하나도 도움 안 되는 한계 돌파. 한계가 어디길래 돌파를 해도 저 모양일까. 돌진 같은 거 필요 없겠지. 파워카드를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벌집 다시 주면 안 될까? 다시 주면 쓸 것 같은데. 벌집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저 힘 써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클로스라이. 빙하, 빙하. 화색도 너무 좋은데. 50 체력이면 앨리스 잡겠지. 오. 근데 심상치 않은데.
으잇 쓰레기 겜 얼마? 한 대는 맞겠지. 아! 내 7 데미지. 아니 잠깐만, 이거 말도 안 돼. 이래도 프리즘입니까? 코스트가 너무 망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망하냐. 개똥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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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무빙 웃었다. 악몽은 진짜 잘 나왔고. 아 한돌 아씨 한돌 꼴받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집었는데 썩은 동아줄이었고. 악몽설 힘 아무래도 이건 이긴 것 같군. 절절절절절절절 힘. 28절 힘. 순식간에 딱세든 수두삭 발이. 네 무조건 발이지. 아니 왜 코스를 안 줘요. 큰일났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아 들어가면 이거는 큰일나죠. 이거는 아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진짜 코스 필요했는데 이거 유성타격 진짜 유성타격만 희망인가. 유성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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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제 채우네. 이런 거만 나왔어. 이건 자선 사업이에요. 28절 힘 맞존더라.
네세네. 빙하 몇 들이야? 만복이다. 만복 강화 안 돼 있는데 되게 신성이 있으니까 그냥 써도 되겠지. 깨몽. 깨몽. 되게 강화할 거 있나? 대액마나 반복 같은 거 강화해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액마는 강화할 만해. 대액마 쓴 다음에 신성 쓰면 코스트 뻥 되니까. 방공은 빙하에 걸어야겠지? 아이, 혼쭐을 내줄 수 있었는데. 영체화여가지고. 악몽 개좋네. 악몽 하나 더한테 나. 나이트 테러. 아, 삐각이었네. 바보. 그래도 풀피너였다. 아, 안녕하세요. 엘리트 가는 게 맞겠다. 방어할 것도 없고. 절 힘. 절 힘 어디 감? 실례지만 절 힘 어디 있습니까? 이게 드로 서순이 됐네. 재수 없는 거. 한 대는 맞겠지. 오케이. 백파워만 놓고 보면 센데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세네코도 있고. 백 최대치만 보면 장난 아닌데. 손절 못 쓴 거 아쉽네. 손절이 딜 핵심인데. 잘 가고. 잔상절 힘. 잔상 냉기 절 힘. 히트다 히트. 시너지란 것이 폭발한다. 폭발해서 하나도 안 남아있어.
방어할 만한 건 없는데. 시성이기도 하고. 시성 하나 더 있으면 더 쓸 것 같은데. 어둠의 적세. 얼레기만 나오네. 숙청기 안 써도 되겠지. 살려줍쇼. 바리케이드는 나중에 쓰자. 모처럼 옆으로 나왔는데. 소절은 하나는 2패 가서 쓰는 걸로. 왜 이렇게 세? 나 아까 어디 갔어? 아 이게 풀파워 들어가면 겁나 센데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스네코가 코스트 낮게 주면 겁나 세고 코스트 거제 주면 졸라 약한. 백파워 깎아 맘대로야. 스네코님 빙하에 악몽 걸면 되겠다. 이제 빙빙빙 빙빙빙 프리즘 희망편인데 2030 프리즘 절망편은 이제 시작된다. 시험장치 쓸만한 것 같네. 오고 보스 갑자기 왜 나 쓰레기 됐어. 아니 왜이래 이거 고장났어.
아니 기사님 컴퓨터 안 맞는 졌는데 고장났어요. 아 잠깐만. 아 예, 킹박집 무장해제까지. 아 신성패. 진짜로 창방한테 빨간 이펙트 될 뿐. 빨간 디펙트. 이대로 넘기는 게 맞겠지. 아, 냉기 하나 올려놓을까? 아니 아 비용이 왜래. 나 이거 사기야. 스네코가 나한테 사기 쳤다고. 요가 왜 일 안 하는 거 봐. 이거 인공물 빼놔야 무장해제 쓸 수 있는데 무장해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도 막네. 아 연타였어야 했네. 해치웠나? 나의 절대적인 힘 앞에 심장도 무릎을 꿇고 마는데.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단상 손절 절힘. 단상 손절 냉기 절힘. 무해랑 한계 돌파 끝까지 안 나오는 거 봐. 이래서 프리즘은 안 되는 거 아닐까? 잔손냉절이면은 4캐릭 다 합친 거네. 역시 세계관 최고의 시너지 유물 프리즘. 프리즘.